우선 본인 성향을 먼저 좀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대답을 드리고요. 좋은 투자 물건을 골라내기 위해서는 그 집에 내가 구매한 부동산에 누가 살 건지를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로 콘도미니엄 형태가 있습니다. 줄여서 콘도라고 하는데요.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거주 형태입니다. 외관으로 보면은 한국의 오피스텔 건물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콘도는 보통 대도시 근처에 많습니다. 직장이 잡힌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혹은 근처에 대학교가 있는 사회 초년생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시고요. 매매 가격은 캘리포니아주 기준으로 많이 구축이긴 하지만 20만 달러 정도부터 매물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거 형태로 타운하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싱글 패밀리 하우스와 콘도의 절충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외관은 미국집 하면 떠올리시는 그 이미지와 많이 흡사합니다. 차이점은 옆집과 벽을 공유한다는 점이에요. 아기가 없는 신혼부부이거나 혹은 독립된 공간을 가지고 싶다고 했을 때 많이 선택하시는 주거 형태입니다. 조지아주의 스와니 지역 기준으로 한 45만 달러 정도면은 괜찮은 타운하우스들을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형태로 싱글 패밀리 하우스죠. 미국 주택 하면은 떠오르는 그 교과서적인 형태인데요. 보통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차고와 마당이 딸려 있습니다. 마당에서 가족분들과 바베큐도 하고 차고에서 취미 활동도 하거나 많은 부분을 그 공간에서 활용을 하게 되죠. 타운하우스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옆집과 벽을 공유하다 보니까 내 집이긴 하지만 소음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 옆집에서 크게 싸운다거나 혹은 뭐 악기 같은 취미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나름의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을 거거든요. 뭐 그럴 때는 호화를 통해서 컴플레인을 하셔도 됩니다. 싱글 패밀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내 집뿐만 아니라 마당까지 나의 공간이기 때문에 거의 사생활에 대한 보호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타운하우스 대비 싱글 패밀리 하우스의 단점도 있습니다. 나의 집과 나의 공간을 온전히 내가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보통 타운하우스에 있는 잔디의 경우 호화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싱글 패밀리 하우스의 경우는 대부분 모든 관리 수리를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관리에 취약하거나 일일이 신경을 쓰기 힘들어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싱글 패밀리 하우스보다는 타운하우스에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파트먼트가 있는데요. 한국의 아파트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콘도와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먼트와 콘도의 결정적인 차이는 소유주의 차이인데요. 콘도는 각 부동산에 대해서 개별적인 소유권을 가져지는 반면에 미국에서 말하는 이 아파트먼트는 오로지 임대를 위한 부동산입니다. 그 아파트먼트 건물의 소유주가 따로 있고 각 개인한테 임차를 내주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내부 시설은 콘도와 많이 흡사하고 호화도 존재하기 때문에 외관으로는 크게 구분하시기 어려울 수는 있어요. 다만 뭐 진로나 레드핀을 찾아보시면 콘도보다 이 아파트먼트 매물이 극단적으로 적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콘도가 인기가 많아서 그렇겠죠.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멀티 패밀리 하우스, 줄여서 멀티 유닛이라고 하는데요. 외관상으로는 싱글 패밀리 하우스와 유사하거나 혹은 조금 큰 저택의 느낌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 안에 유닛이 두 개 이상 있는 건물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유닛이란 한국의 1가구 한 세대에 해당합니다. 멀티 유닛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유닛 4개까지 주거용 모기지론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싱글 패밀리 하우스에서 월 3,000달러의 임대료를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가구한테서만 임대료를 받게 되겠죠. 이 멀티 유닛 같은 경우에는 3,000달러씩은 받을 수 없어도 1,500에서 1,800달러 정도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면은 그 건물이 3개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5,400달러의 월세를 매달 수취할 수 있게 되겠죠.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부동산 타입이고요. 다만 임차인이 많은 만큼 관리적인 부분에서 난이도가 굉장히 상승합니다. 한 명의 임차인이 아닌 여러 명의 임차인이다 보니까 각각 임차인에 맞게 계약 관계도 수정을 해야 되고 건물 유지보수도 한 가구를 쓰는 건물보다는 좀 빈번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 대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이 힘드신 분들한테는 멀티 유닛보다는 싱글 패밀리 하우스가 적합한 투자 매물일 것 같습니다. 멀티 유닛들은 싱글 패밀리 하우스가 모여있는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대도시 근처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물을 보실 때 특히 진로나 레드핀을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지도를 확인하실 때는 대도시 근처에 있는 멀티 유닛을 찾아보신다면 어느 정도 수익률이 보장된 물건들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